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그제 한라산에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한라산 어리목광장과 오목교 근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조금씩 울긋불긋한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단풍은 지난해보다는 8일 빠르고 평년보다는 4일 빠른데요. 10월 상순 날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0월 9일까지 어리목의 평균 기온이 작년에 비해 0.5도 낮았으며 강수량은 10mm로 작년보다 55.5mm 적어 작년보다 단풍이 빨리 들었습니다. 네, 산 정상에서부터 20% 정도 물들었을 때 첫 단풍이 들었다고 하고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기라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해발 1600m 부근 윗새오름까지 단풍이 내려온 시점이 첫 단풍이 드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라산은 첫 단풍이 들고 단풍 절정까지 1,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달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남은 기간 동안 한라산에 예쁜 단풍이 물드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행하기 좋겠는데요. 내일은 다소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은 가운데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말 사이 아침 기온은 15에서 18도, 낮 기온은 22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해상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